미국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날벼락 같은 이 거대한 우박이 자동차 유리창 등을 부수면서 하룻밤 새 재산 피해만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유리창 밖으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우박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쉼없이 이어지는 우박 세례에 마당 수영장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출렁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의 세 개 도시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도시 전역에 골프공보다 큰 직경 5cm 우박이 떨어졌는데 일부 지역에선 야구공만한 우박도 관측됐습니다. 최대 시속 112km의 강풍과 함께 몰아친 우박 때문에 도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야외에 주차한 자동차들은 총격을 당한 것처럼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가정집 유리창도 깨지고 블라인드까지 구멍이 났습니다. 야구공보다 큰 대형 우박이 떨어진 집은 천장이 뚫렸습니다. 그나마 우박에 맞아 다치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I'm blessed, even though we'll have to replace everything. All of that back there is replaceable. 워싱턴 포스트는 직접적인 피해액만 1조 원이 넘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기상 예보 업체 아큐웨더는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돈으로 3조 9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카리브해 일대를 강타했던 1등급 허리케인 이사이아스의 피해액 3조 3천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